로미는 지금 귀여워요. 근데 병원에서 영양검진할 때 물어보니까 로미가 진짜 빠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개월인데 100ml 이제 그냥 그때쯤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면 그게 제일 그게 그거 같은데? 로미가 너무 빠른 거라 보통 그 정도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애기들. 그래서 병원에서도 원장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면 걷기도 빠른데, 걷는 것도 빠른데, 빨리 걷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애기들이 아무래도 이게 위쪽에서 체중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안짱거름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근데 로미는 아무래도 언니가 있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터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못 보고 있을 때 혼자 저기 너무 만지고 싶은데 제가 잠깐 못 보거나 이러면은 혼자 그냥 터득한 것 같아요. 기어가는 걸. 둥? 아둥? 아둥? 응? 뽕. 오잉. 안녕. 오잉. 오잉. 그쵸, 롬이 웃는 거 너무 귀엽죠? 웃을 때 눈웃음을 살살 이렇게 쳐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단위로 남고 싶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시죠. 이건 엄마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나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준 거잖아. 이거 여기 뭐라고 쓴 줄 알아?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적은 건데? 그거 로이가 머리핀으로 쓰는 거야? 그래? 궁금하대. 언니 궁금해? 언니 궁금해? 이거 엄마. 나도 감사해.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꽃을 주는 날이야. 엄마 언니가 꽃 알아. 이제 로이 밥 줘야 되겠다. 자, 제가 또 라방 또 할게요. 내일 오픈하는 스마일 베베 꼭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정말 진짜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로미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엄마 꽂아?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로미도 엄마한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 둘이. 자, 해봐. 네. 근데 엄마 어제 로이가 로미 다시 엄마 뱃속에 넣으라 그랬잖아. 다시 넣을까? 엄마 뱃속에 넣을까? 다시 뱃속에 넣을까? 누르매 뱃속으로 갔으면 좋겠대. 가자 로미야.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 안 돼? 간대. 아 여기 숨어있어. 가자. 알았어. 안 돼. 그럼 우리 아빠랑 우리 넷이 행복하게 살자. 파이팅.